야, 엄마 오늘 집 나갔어.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4시 50분, 4시 50분이에요. 기철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나가려고 계속 자기를 기다렸는데 자고 나니까 이게 뭐야? 언니가 전해주래요. 어? 언니가 전해주래요. 이게 뭐야? 사랑하는 남편 기철이에게 여보 내가 여보 하는 말 줄게. 딱 하루만 혼자 거기 가봐. 딱 하루만 진짜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 물론 여보가 평소에도 겁을 많이 가지고 다른 남편들에 비해 무관하지만 선생님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인데 야 이거 아침부터 읽는데 아 나 무슨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씨 이게 뭐야? 이것도 서프라이즈네. 그거 3주 전부터 계획한 건데. 언니야. 언니야. 잤어? 너 지금 일어났어? 7시 9분쯤? 이 진짜 집에 없다고 지금? 없어요. 그런가 봐. 어제 4시까지 나랑 얘기했던. 아이고 언니야. 일라. 아. 핸드폰은 지연이 핸드폰 아니야? 핸드폰도 두고 갔어? 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그럼 4시쯤에 네가 지연이가 일상 갔다는 게 내가 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들면 너 깨우고 간 거네. 아 저 안 깨우고 저한테 카톡 보내놓고. 엄마. 엄마? 엄마 오늘 집 나갔어. 언니야. 엄마 오늘 집 나갔어. 안 돼. 왜 그렇게 얼굴을 때려? 그렇지. 너 마시고 있어.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넌 왜 그렇게 동물들 머리만 떼어서 넣니? 어?
건우 책 좀 보여드릴까요? 안녕 고릴라가 반갑게 인사해요. 아니 인간적으로 건우 밥은 해놓고 가야지. 어? 인간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건우 밥 뭐 줘야 돼? 나 건우 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야 건우 뭘 먹여야 돼? 건우야 너 뭐 먹냐? 미치겠네? 어? 야 얘 뭘 줘야 돼? 언니야 그거 마실래? 그거 맥주인데? 어? 잠깐만 여기 건우 반찬 같은 게 하나 있네? 건우가 이걸 꺼냈구나. 건우가 먹고 싶어서 애초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어제 계획적으로 잠을 일찍 잤어. 그지 건우야? 아빠는 다음날을 생각할 줄 알아서 일찍 자잖아. 그지? 아 근데 그 아침밥이 너무 좀 초라해 보이는데? 건우야 이게 뭔 줄 알아? 맘마? 맘마? 아 뜨겁나? 건우야 더 주세요. 그렇지. 아 건우야 좀만 놀고 있어. 야 인간적으로 설거지는 해놓고 가야지. 건우 뭐 입에 들어갔어. 어? 건우야 해봐. 아 해봐. 아닌가? 아하. 아닌가? 아하. 아이 개그쟁이. 야, 이 쪼만한 애가 물어도 근데 자국이 남을 만큼 다 컸어 우리 건우. 얼룩덜룩 졌어의 길까? 아니 아니 내 귀는 짧고 납작해. 젖소 귀는 아니래. 만져봐 토끼. 같이 우유 사러 갔다 오자. 건우야 건우가 아빠가 알기로는 건우가 청소를 되게 좋아하잖아. 자 가서 청소해. 그렇지 가자.
아니야. 아빠한테 맛없지? 확실히 건을 거다. 얼르세요. 아. 맛있어? 코코멜로 만든 사람 상 줘야 돼. 이건 눈이 부들다니까 같이. 어우 더워. 엄청 덥지. 여기가 키즈 카페입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사실 지은이가 이거는 내가 진짜 솔직히 인정을 할게. 지은이가 이유식 안 만들고 예전에 맨날 사먹였단 말이야. 내가 그거 가지고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어. 왜 네가 좀 만들어서 먹여야 좀 건우한테도 좋지 않겠냐 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편리할 줄이야.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인정한다. 맘마, 맘마 먹자. 아? 이거 아니야? 지금 자고 일어나서 밥 맛이 없지? 물. 물 한 모금만 마셔줘요. 아? 한 입만. 한 입만. 더 주세요. 그렇지. 이게 왜 갑자기 떨어지나 했네. 아니 근데 이거는 방송이든 아니든 내가 오면 멱살부터 잡을 거야. 근데 단 장모님이 계시면은 내가 찾는데 왔다 왔다. 건우야 누가 왔어? 어. 안녕하세요. 건우야. 여보. 여보. 난 뽀뽀. 내 선물이야. 장모님? 장모님 선물이야. 자유 남편. 오늘 건우 맡기려고 엄마한테 데리고 왔어 엄마. 난 여기 있고. 진심이야? 아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아 진짜? 어 어땠어? 언니. 어? 아 그럼 우리 이따 건우 보내고 얘기하자고. 시작했어? 감히 장모님을 데리고 와? 어? 장모님을 데리고 와? 와 진짜 내가 오면은 바로 멱살 한번 잡으려고 그랬는데 장모님을 데리고 오셨어. 난 진짜 야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어. 나는 황금 같은 주말에 희연이도 있겠다. 조금 어, 놀고 조금 늦잠 자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7시 되자마자 희연이가 형부 뭐 건우가 아빠 일어나래요 이래. 지연이 어디 갔어? 이런 지연이 찾고 있는데 갑자기 없대. 뭔 소리야? 이랬는데 나갔대 집을. 아우 진짜.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사실 편지를, 아 편지가 아니라 이렇게 봉투를 주더라고. 명절 끝나고 뭐 선물이에요 이래가지고 나는 아 얘가 꽁쳐놨던 용돈을 나한테 좀 주는구나. 속으로 아, 속으로 그 생각했어 진짜. 아 그 생각을 하고 열었는데 어, 근데 편지가 있는 거야. 그것까진 괜찮았어. 이게 뭐지? 하고 읽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제목이 써있잖아. 그래서 아 얘가 뭐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구나. 뭐 무슨 날이지? 이랬는데 갑자기 걸어보는 날이야. 그래서 어, 뭐 오늘 해보니까 하루 해보니까 어때? 좀 소감. 소감 한마디. 하면서 사실 생각 많이 했지. 우선 누가가 원래 힘든 건 알고 있었어. 또 이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엄청 지루해. 야 지루하냐? 지루할 틈이 없지 않냐? 아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안 가지 않아? 진짜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 맞아. 아니 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잖아. 업무는 겁나 바빠. 막 아, 이것저것 하다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 아씨 점심 대충 먹고 와서 또 막 겁나 일하다 보면은 퇴근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와씨 하고 막 빨래하고 뭐하고 다 했어.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 해보니까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어, 분명히 힘든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막 2주 동안 빨래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지연아? 2주 동안 빨래를 못할 정도로 막 여보 나 둘째도 있잖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제가 생각했던 결말은 와 여보
여보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거였는데 갑자기 앞으로 더 갈군다고. 아 진짜 힘들어요. 남편분들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한 번쯤은 해보는 거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장모님이 와서 건우를 데려가셨어요. 오늘 수고했다고 저보고. 근데 아직 목욕도 남았고 또 그치. 재우는 것까지가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 재우는 거랑 목욕시키는 것도 진짜 한 스트레스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몇 번 해봐서 그걸 또 아니까. 맞아. 하면은 녹초가 돼서 그것도 이해는 가.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밤에 여보가 방송 못 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아 이해를 하는구나 내 마음을. 힘들지. 아 아무튼 여보 오늘 너무 고생해서 내가 선물 하나 샀어. 아니 여보 신발이. 신발이 버려버리고 이거 이거 버려버리고. 이야. 괜찮아 마음에 들어? 어. 아무튼 오늘 우리 여보 너무 수고했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안녕. 안녕.